야, 혁신이 출발. 이 혁신이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, 김은경 뒤에 양정 처리했다 어쩌겠다고 하는데, 현재까지 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양정 처리나 그 수박들과 내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네. 의원 추가 절대 안 됩니다, 이거는. 의원들이 들어가면은 혁신 절대 안 돼요. 지금 민주당의 혁신은요, 사실상 장외 투사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제도권에서 윤석열을 타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이 썩어빠진 민주당 의원들 다 물갈이 해버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요, 물갈이를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,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 그건 막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요 스탠스는 잘 가고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제인데,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불체포특권 그거 유지하려고, 체포동의한 거 부결시키려고, 그 서른이니 뭐 이런 인간들한테 머리 숙이고 다니고 아부아첨하고 다닌 건 맞았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수박들하고 야합할 거 없이 지금 이대로 가란 말이에요. 꼭 친명계도 필요 없어요. 나는 친명계란 놈들도 똑바로 눈 거의 안 보여. 친명계고 비명계가 문제가 아니고, 윤석열하고 들이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뺏지 달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.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. 선언해. 친명, 비명 없다. 이제 우리는 투쟁 야당으로서 윤석열 독재자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갈수 있게 당을 개선하겠다.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, 이 문제도 복잡할 거 없는 거 아니야. 윤석열과 안 싸우면 친명이 비명이고 의미가 없는 거야.